와. 오. 오. 처음 봐. 어딘가 했더니 하하 이 세운 상가였군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세운 상가. 와 로봇들 로봇들. 오. 오.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보시라고 합니다. 세운 상가에서 태어났죠. 이 그동안 들 수 있다고 하는 세운 상가에서 만들었나 봐. 세운 상가의 시장님들이 힘을 합쳐 저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게 4층까지는 상가고 5, 6, 7, 8은 그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주산복합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이게.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세운 상가. 대한민국 전자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국내 유일 종합 가전제품 상가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전자뿐만 아니라 기계, 인쇄,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이곳에 모여들며 도시 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이루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다시 도시재생으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네, 다시 새로워지니까 이제. 네. 지난 2015년부터 세운상가 지역을 도심 제조업의 혁신지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돌입했는데요. 보행로를 다시 연결하고 세운상가가 가진 잠재력에 젊고 새로운 인력과 기술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새로 생긴 큐브들. 네. 아, 여기. 네. 새 건물 같네요, 이게 다. 기존의 세운상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기능을 더한 공간들을 창출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18개 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기술 중개 상담실? 세운 기술 중개선과 세운 상인구 업체와 연결해 드립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 상가에 새롭게 등장한 무료 코디네이팅 프로그램인 기술 중개 상담소. 기술적 해법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세운 상가의 기술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제조산업이 밀집된 세운상가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협동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 그래서 메이커시티 세운. 세운상가는 되게 오래된 곳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같이 이제 뉴페이스도 찾아오고 젊은 사람들도 와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시 재생을 통해 더욱 활기를 찾게 될 세운 상가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군요. 메이커시티 세운!